오늘은 한번 초간단 의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시멘트랑 나무만 있으면 돼요. 한 가지 더 필요한다면 시멘트, 나무, 물. 여기다가 물을 좀 섞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이거 자를 거예요. 이거 하나 빌림. 조심해라, 여기 조심해라. 이 사이즈에 맞게 이것도 잘라줘요. 조금 간격이 빗나가도 되긴 한데 너무 빗나가면 안 돼. 아따, 허리야. 자, 세 개. 그리고 하나만 더 자르면 돼요. 네 개 사이즈 맞춰가지고요. 시멘트에 물을 부어서 시멘트를 만들어줍니다. 자, 보이시죠? 자, 너무 묽은 거 아닌가요? 그러시는데 전혀 아닙니다. 이렇게 하고 이걸 뒤집었을 경우에 의자가 딱 빠지면서 바뀌면서 이 뒤에 시멘트 쪽이 의자가 되는 거죠. 이게 수평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이 사이를 벌어지게 해놔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사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더 이상 딱 붙지 말라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을게요. 예. 그럼 이 상태로 굳겠죠? 예. 밑에 우선 이게 붙는 게 중요해요, 여러분. 어디 잘 마르고 있나 한번 볼까? 내일까지 줘야 된다고? 와우! Unbelievable! Jesus. 아, 됐네. 잘 됐네. 잘 됐네. 이 흠잡을 수 없네. 이 의자 퀄리티를 보십시오.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혀 흔들림 없어. 과학이죠, 의자는. 하하하. 보세요, 이 안정감. 다리를 떼어도 할 수 있는 이 안정감. 캬, 지려버렸다. 어?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네, 이거. 자, 어저께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. 여러분들이 계속 그 어떻게 하냐, 너는 안 된다, 그 될 거라고 생각하냐, 의자를 하나 사는 게 빠르겠다, 시간만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, 그러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. 하하하. 와, 근데 이거 무슨 약간 진짜 조각한 것 같네. 이거 파는 의자야. 잘 만들었죠? 희명님 봐봐요. 이거 내가 만든 의자예요. 진짜로? 앉아보세요 한번. 아, 진짜요? 진짜? 시멘트예요, 시멘트. 진짜? 예. 네. 어때요? 안정감 있죠? 응. 부러졌어. 예? 아니, 잠깐만요, 형님. 다리를 떼어도 할 수 있는 이 안정감. 잃어버렸다. 미안. 아, 진짜 부러지면 돼. 아! 와! 아, 잠깐만. 아! 다시 앉아보세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원래 다리가 세 개예요. 예. 네. 괜찮은데? 그래요? 이상하다. 미안. 아,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. 아, 이게 부실하구만. 예? 뭔 소리, 어저께 이거 만들려고 몇 시간 했는데.